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에셋은 A Pathfinding Project Pro입니다. 이 에셋은 빠르게 경로를 탐색하고 이동을 도와주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에서는 기본적으로 경로 탐색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내부 메시 에이전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설정을 하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해주고 이동에 관련된 기능들과 사용자의 설정에 맞게 커스터마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용 방법에 관한 다양한 예시와 상세히 적힌 문서가 있어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어떻게 처음에 사용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셋을 설치하고 나면 해당 파일은 패키지 폴더에 추가됩니다. 해당 폴더에 기능과 관련된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예제를 설치하게 되면 에셋 폴더에 추가됩니다. 샘플즈 폴더로 보면 해당 기능에 관련된 여러 예제들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면 해당 씬을 열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셋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메인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자신이 알기 쉽게 변경합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할 수 있으며 상단 메뉴에서 Component, Pathfinding, A-Star Path를 선택합니다. 해당 컴포넌트를 확인해보면 큰 목록으로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용은 그래프에 있습니다.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어떤 그래프를 사용할 것인지 설정하게 됩니다. 이 설정은 해당 지면이나 건물 등 오브젝트의 내부 메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그리드 그래프입니다. 클릭하게 되면 바닥에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그리드 그래프를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여러 설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샤프는 어떤 형태의 그리드를 설정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프로젝트가 2D라면 2D에 체크하면 됩니다. Width와 Depth 값을 조절하여 그리드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를 선택하고 이동하게 되면 센터 값이 변하게 됩니다. 현재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용하고자 하는 위치에 배치시키면 됩니다. 노드 사이즈 값은 그리드에서 각 칸의 크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밀하게 조절해야 한다면 이 값을 줄이면 되고 상관없다면 기본 값이나 크게 설정하면 됩니다. 범위를 늘리고 아래 스캔 버튼을 클릭하면 파랗게 해당 구역이 설정됩니다. 경계 부분이 노드 범위에 맞게 설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밀하게 조절해야 한다면 이 값을 조절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맥스 슬로프는 이동 가능한 경사 각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맥스 스텝 하이트는 경사면에서 노드가 위치하는 높이이며 어카운트 포 슬로프에 체크하면 노드 사이의 크기를 더 정확히 계산하게 됩니다. 미세하게 설정을 원한다면 각 설정의 해당 값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래프를 생성하면 오른쪽 상단 아이콘이 있습니다. 눈 모양의 아이콘은 그래프와 기즈모를 볼 것인지 아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필 모양은 해당 그래프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몇 개든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구분하려 한다면 해당 이름을 변경하여 자신이 알아보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휴지통 옆에 아이콘은 해당 그래프를 복제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설정을 복제해서 원하는 구역으로 옮겨서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휴지통 모양은 그래프를 제거하게 됩니다. 유니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부 메시 에이전트와 비슷한 그래프는 리퀘스트 그래프입니다. 앞서 그리드와 비슷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센터와 사이즈 값을 수정하여 해당 영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스냅 바운드 투 씬 버튼이 있는데 해당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씬 영역 전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 범위가 너무 넓다면 사이즈를 줄이고 그래프를 추가하여 그 영역만큼 구분지어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레스트라이제이션 설정에서 해당 구역의 세밀한 설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정에서 값을 조절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 각 그래프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확인하시고 자신의 프로젝트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에셋을 사용하시면서 콘솔 창에 로그가 자주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해당 로그는 어떻게 실행되는지 표시되는 부분인데 실패될 경우만 표시되게 설정하겠습니다. 아래 세팅즈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디버그란이 있습니다.
패스 로깅 설정이 있는데 Only Errors를 선택합니다. 로그를 아예 보기 싫으시다면 None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기 위해 그리드 그래프를 선택하고 해당 영역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캐릭터를 목표 지점까지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코드를 작성하여 구현해도 되지만 해당 에셋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구현한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필요한 캐릭터를 선택하고 컴포넌트, 패스파인딩, AI를 선택합니다. 총 4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스크립트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중 AI 패스가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적으로는 팔로워 엔티티가 범용으로 잘 구현한 것 같았습니다. 해당 이동 스크립트의 특징은 문서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어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를 들기 위해 AI 패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AI 패스를 선택하게 되면 시커와 AI 패스 이렇게 두 개의 컴포넌트가 추가됩니다. 시커는 경로찾기 호출을 처리하는 컴포넌트입니다. AI 패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이 컴포넌트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AI 패스에 여러 설정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설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려면 코드로 구현을 해야 하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기 위해선 다음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됩니다. 컴포넌트, 패스파인딩, AI, 비헤이비어, AI 데스티네이션 셋터를 선택합니다.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타겟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타겟이라는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타겟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타겟 오브젝트를 이동시키면 캐릭터가 잘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위치에 도착하면 도착한 방향 그대로 유지하는데 도착 시 처음 바라보는 방향으로 유지하려면 유즈 로테이션에 체크하면 됩니다. 이동 속도가 빠르면 AI 패스 컴포넌트에서 맥스 스피드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해당 경로가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모디파이어를 추가하여 보정하면 됩니다. 컴포넌트, 패스파인딩, 모디파이어를 선택하면 총 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 경로마다 부드럽게 이동시켜주는 것이 심플 스무스 모디파이어입니다. 이 설정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해당 기능은 AI 패스나 AI 러플을 이용한다면 선택사항으로 추가해서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이동 부분인 리치 AI와 팔로워 엔티티에서는 이 기능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높은 곳 또는 낮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지점으로 텔레포트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동 지점을 설정할 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양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마지막으로 텔레포트 하기 위한 것, 이렇게 4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동 지점을 설정할 4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컴포넌트, 패스파인딩, 링크 2를 선택합니다. 각 오브젝트들은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도착 지점인 자식 오브젝트를 만들고 원하는 지점으로 위치시킵니다. 나머지도 동일하게 이동시키고자 하는 지점으로 위치시킵니다. 링크2에 end 설정이 비어있는데 방금 만든 도착 지점을 등록합니다. 링크2 설정에서 1A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을 체크하면 한 방향으로만 이동되며 체크하지 않으면 양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1A에 체크하여 한 방향으로만 이동되게 하고 나머지는 양방향으로 이동되게 하겠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해당 지점으로 이동하여 도착 지점까지 잘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내려오는 것은 그냥 떨어지게 되며 올라가는 것은 순간이동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점프를 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해서 Follow Jump Link를 추가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예제씬에 있는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데모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다시 캐릭터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점프를 하여 도착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방향 또한 잘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동 지점이 너무 붙어 있다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될 수 있게 위치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텔레포트하는 지점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벽을 사이에 두고 이동되어야 하는 위치를 옮겨줍니다.
이동시켜보면 벽 사이로 이동은 하지만 순간이동처럼 이동해야 합니다. 링크 투 설정에서 커트 팩터 값을 0으로 변경합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하고 Interactable을 검색하고 추가합니다. 이 스크립트도 예제 씬에 있는 스크립트입니다. 액션 설정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Teleport Agent on Open Mesh 링크를 선택합니다. 여기 행동 설정은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테스트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Destination 설정은 Relative End of Link로 설정합니다. 이제 반대 지점으로 이동시켜보면 순간이동으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링크들은 현재 캐릭터의 위치에서 목표 지점까지 가장 빠른 경로를 선택해서 이동합니다. 이동 제한이 있는 위치로 이동시켜주거나 빠른 경로로 이동시켜주기 위한 설정이므로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절히 배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그래프를 설정하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차적인 맵을 생성한다거나 너무 큰 맵을 이용하여 미리 설정하기 힘들다거나 등등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캐릭터의 주변으로 그래프를 생성하고 이동 시 검색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A*PASS에서 그래프는 초기화하겠습니다. 기본 그리드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자신이 알 수 있게 작성합니다. 컴포넌트, 패스 파인딩, 프로시듀럴 그래프 무버를 선택합니다. 우선 그리드 그래프 설정을 하겠습니다. 크기는 넉넉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시 프로시듀럴 컴포넌트로 이동합니다. 타겟 설정에서 이동하는 캐릭터를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그럼 캐릭터를 중심으로 그래프가 따라가게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클릭 시 이동하게 되면 그래프가 잘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동 시 지금처럼 약간 멈춘 현상이 발생된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시듀럴 설정에서 업데이트 디스턴스 값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 설정은 캐릭터를 중심으로 그리드의 몇 칸을 이동하였을 때 그래프가 이동할 것인지 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줄여주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줄이면 계속 연산을 하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하여 설정하면 됩니다. 링크가 있는 곳에 잘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텔레포트는 이동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그래프 범위가 있지 않아서입니다. 자세히 보면 도착 지점에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그리드 값을 넓혀주면 됩니다. 자신의 프로젝트에서 링크를 이용하여 이동한다면 해당 범위를 잘 파악하고 그리드의 범위 값을 적절히 설정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A*PASSFINDING 프로젝트 프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예제를 보게 되면 많은 기능들과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프로젝트에 맞는 부분을 찾아 적용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 잘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길찾기 기능에 관련된 다른 에셋들도 있지만 아마도 오랜 기간 판매되었고 많은 피드백을 받아 적용한 것이라 만족스러우실 것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